방역기, 이제 소독기라고도 하고 방역기라고도 하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에 사무실을 갔다가 이제 소독할 때 쓰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컨트롤 보드라고 해서 이제 MCU에 해당되는 이 보드를 개발한 겁니다. 여기서 스위치 입력을 받고 디스플레이를 하고 제어를 하는 컨트롤 보드입니다. 이제 타워의 AC 소켓에 이제 퓨즈라든가 스위치라든가 이런 모듈이 기구가 다 설계되면 들어갈 건데, 지금 임시로 해놨어요. 이제 파워 스위치를 한번 눌러보면 이제 분출되는 곳에 4개가 불이 들어오고, 이제 오토와 수동이 있는데, 지금은 이 오토는 PIR 센서를 검출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검출이 안될때 표시가 나야 되기 때문에 얘가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 강제로 온 상태가 되면, 이것은 여기 무드 램프는 꺼졌지만 분출량이 계속 켜져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 온이 된다. 자, 이제 껐을 때 보면 릴레이도 꺼지고 팬도 꺼지고 분출도 되지 않고, 강제로 온을 시키면 분출이 되면서 팬은 불고, 초음파 발생기에 해당되는 릴레이가 동작하면서 초음파 발생기로 이제 스모그처럼 소독기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분출량을 어느 만큼의 양을 내뿜느냐는 것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5초, 10초, 15초. 이것은 이 타임으로 업다운해서 점점점 한 단계씩 1초마다 올려서 10초, 이제 11초에서 15초 넘어갔으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음성 나오고, 또 거꾸로 14, 13, 13, 12, 11, 19, 8, 7 이렇게 내려가서, 이 분무에 대한 시간이니까 이렇게 되고, 수동일 때는 강제로 계속 키는 상태가 돼 있고, 그러면은 릴레이도 꺼지고, 릴레이도 자세히 보면 여기 LED가 있고 얘가 동작하는 모습이 보인다. 꺼지죠. 이제 오토임 상태일 때는 센싱이 돼서, 지금 센싱이 되면 이제 세팅해놓은 시간만큼 분출하는 거니까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전원 오프하면 이제 다 꺼지는 상태.